안녕하세요, 대사입니다.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토탈로 3국 유비 35번째 시간입니다. 자, 지금 봐가지고 일단 할 거는 다 한 상태지요. 얘는 지금 상태가 어디에 와있나? 여기에 와있지? 일단 오른쪽 여기 먼저 공격하는데 좀 지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. 이 상태를 해놓고 공격을 합시다. 누가 감히 우리를 막을 수 있겠소? 유종? 유종 들어오면 좋죠. 참으로 즐거웠소. 유종이 들어왔네요. 함께 혼돈에 맞서 싸웁시다. 미안합니다. 그렇다면 제안을 거두겠소. 난 지금 이놈하고 싸우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. 준비해라! 전진한다! 나의 충성심은 이 수염만큼이나 훌륭하다! 승리할 때마다 내 명성은 높아진다! 질서를 바로 세우려면 우선 번영을 이끌어야 한다! 분기사고에 나왔다니까 이분을 불러서 치료를 좀 시키도록 합시다. 기백을 잃지 마라. 일단 붙여놓고 일단 요거를 둘이 정리를 해놓고 생각을 좀 해봅시다. 파양이죠. 파양 쪽을 밥벌음마에 뜯는 것도 괜찮고. 일단은 이렇게 한번 보죠. 이 친구는 계속 이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이렇게 좀 접근을 하도록 하고요. 좋은 봅시다. 오기를 드시오. 공손찬 미안합니다. 날 모욕하느냐? 아니 모욕하는 게 아니고 같은 애가 좀 전멸하고 나면 좀 쓸만한 애가 들어오나? 어떻게는 모르겠네요.
악은 불사조의 눈을 피하지 못하지. 정의감을 기르라.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. 집중해라. 둘 다 이... 아! 이건 이러면 안 되는데 할 수 없지. 평화를 위해! 이 친구는 계속 이런 식으로 좀 와보고 신중히 행동하라. 조달이 모두 불러오라. 좋은 계획이다. 그렇죠. 이렇게 하고 이제는 조금 돈이 되니까 한번 좀 키워볼까요? 키워본다기보다도 한 만 정도까지만 내려가도록. 내가 지금 착용하고 싸우고 있나? 착용하고 싸우고 있네. 짧게 끝내. 지날 수 있나? 지는 어렵지 않겠네. 장비 하나 주면은 오히려 전기 지불금도 받을 수 있겠는데 그냥 지불금을 좀 받고. 만족스럽군. 진을 해버리고요. 정의를 위해. 저희들이 지금 잡으러 가는 동안에 정의를 위해 철광선을 잡으러 갑시다. 어서 오십시오, 주군이시여. 이쪽으로 좀 이동해 봅시다. 오나라가 돌아오면은 이쪽을 돌려주더라도 주는 한이 있어도 오나라하고는 어느 정도인가? 감히 농간을 부리다니 심히 거슬리는군. 부속 장비가 좀 교환할 게 있나. 돈도 좀 주고 하면은 하겠는데 그걸 필요가 있나? 이 통은 좀 빨리 이쪽으로 와서
아이네. 일로 가야 되겠네. 조조가 저기에도 있네요. 조조하고는 어느 정도. 그 세치 혀가 참으로 거슬리는구나. 조조는 어차피 상당히 걸릴 것 같고. 이 상태로 좀 봅시다. 아. 그래요. 오늘 이것을 마칩니다. 아직까지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른쪽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지금까지 대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